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망률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정직한 그런 여러분들 그냥 지표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 사고다. 이거는 여러분들 결국은 인과관계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는 그냥 인풋 대비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속담으로 불을 안 뗐는데 연기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을 떼웠으니까 인풋이 있으니까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아웃풋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것이고 투입이 있으니까 산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식한 말로 인과적 사고의 이름 기초란 것은 투입이 있으니까 산출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붕괴 상태에 왔다. 의료 파국 상태가 왔다. 용산 대통령실은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인정 안 할 겁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충분히 통제 관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풋이 뭡니까? 의료센터의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수술 가동률이 30% 50%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료서비스가 평상시 같으면 100%만큼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의료서비스가 30%나 50%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당연히 산출이 뭐겠습니까? 건강이 악화가 되는 것이고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흔히 우리가 이야기해서 인과적 사고,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대학병원에 계신 분이 대학병원에 지금 가동률이 30% 이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뭐 통제 관리 가능한 겁니다. 뭐가 우리가 잘할 겁니다. 다 좋다 이야기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까 대학병원의 가동률이 30에서 5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의료서비스가 이러면 30% 50% 떨어진 것을 뜻하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살릴 수 환자가들이 죽는 것을 뜻하는 것. 그걸 끝까지 이러면 숨길 수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치료를 못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이 부족하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쉬쉬쉬 하더라도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어제 그제 이런 방송에서 장례 지도사분이 예, 너무 바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미안하다. 예, 적시에 치료를 못 받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인풋인 겁니다. 이게 치료를 못 받아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보시죠. 이전에는 환절기 2월 무렵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평균 서너 건 있었는데 올해는 여름 8월 한 달 동안만 7건 등 유독 부고가 갑자기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고도 아닌데 60대에도 3건이나 됩니다. 사망률 증가라는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한 시청자분께서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한 겁니다. 평소에는 서너 건 됐고 가장 많을 때가 환절기 2월 무렵이었는데 겨울이 약간 조금 저물 때 올해는 8월달 한 달 동안 7건이고 60대도 3건이나 된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뭐겠습니까? 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한 분께서 며칠 전 어머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몇 시간만 빨리 시술해서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바로 의료 파국으로 죽음을 당하신 분 이야기인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응급실이 뺑뺑이를 칠 때마다 죽는 사람이 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용사는 뭐 대통령실에서 관리 가능합니다.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이런 거 상관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대학병원의 의료서비스가 30에서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또 뭐 다 뭡니까? 이야기가 예 장례식장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률 증가라는 여러분들 그걸 보고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 보시고 주변에 이런 들은 게 있으시면 계속 이야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을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사망률 증가 시청자들이 보고 장례식장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심각하게 본 겁니다. 예, 살릴 수 있는 분이었는데 돌아가셨구나. 보시죠. 노한규
의사의 배장이 재직하고 있는 여러분들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에서 매주 장례 공구가 부쩍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이런 친구들도 부모님 사망이 늘어났다는 거죠. 아내도 이런들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관찰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웃풋인 겁니다. 산출. 의료 서비스 양이 줄어든 겁니다. 공급이. 금요일에 어머니가 의식이 없어서 119를 불러서 항상 외래 진료 다니시던 세브란스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 다른 상급 병원 알아보다가 겨우 2차 병원 갔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세브란스를 가면 훨씬 더 진료를 잘 받겠죠. 2차 병원 가서도 별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온갖 검사를 다 하고 기다려 악화되셔서 결국 중환자실에 가셨습니다. 생사는 앞으로 기약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한두 건이겠냐 이야기죠. 이게 속속 보도되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 오후 다시 넘으면 배우과 진료 일체 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과가 진료를 안 하니까 응급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119 구급대원의 응급 요청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부담이 있으면 응급센터에 전문의들이 사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직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처리를 못하니까 중증질환자인데 계속해서 2차 병원을 넘긴 종합병원을 늘린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는 종합병원이니까 또 대학병원을 이러면 전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이에 환자들이 죽어나가겠죠. 이렇게 이러면 계속 답지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러면 뭘 상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결석 때문에 애가 이러면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기가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중증도 진료 예약 진찰이 엉망진창이라는 거 아닙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의견을 남긴 겁니다. 오늘 아마 방송 나가고 나면은 여러분이 과감없이 주변에 들은 거 직접 체험한 여러분들 환자의 사망 이야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유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응급실 안 잡혀서 50분 동안 뺑뺑이를 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숨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대학병원 근무자입니다. 현재 응급실 가동률이 정상 대비 30% 미만입니다. 다르게 배우과도 30% 미만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계신 분이. 이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안 들리지 않습니까? 인풋이 이러면 떨어져가지고 아웃풋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인풋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뭡니까 통제 가능하다 뭐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악을 쓰더라도 사람이 죽는 문제까지 여러분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병원 근무자가 응급실 가동률 30% 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응급실에 22명이 여러분들 근무를 했는데 5명이 남아 이러면 그걸 때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응급실이 30% 미만이 안 되겠습니까? 22명 응급실 여러분들 의사 가운데 5명이 남아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의료비 올리는 게 정부 대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숨길 수 있는 게 있고 숨길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죠. 응급실 위기 차원이 아니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기 직전인 겁니다. 아마 그 다음 단계는 응급실 셧다운이 있겠죠. 그게 이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정도가 여러분들 시작 단계인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